아카이브 APL 4520번 지구, 대한민국의 언어로 쓰여진 인류의 기록 첫 번째 샘플 2년 전의 나에게 지금의 나는 꽤 괜찮아 제대로 걷는 법을 배웠어 발걸음을 여유롭게 옮기는 법 말이야 더 이상 지는 해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따금씩 다가오는 무거운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해도 어차피 나는 잘 될 거니까 라며 계속할 수 있게 됐고 내 곁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도를 건네어 줄 수도 있게 됐어 2년 전의 나 그러니까 너라면 믿기 힘든 얘기일 거야 너는 나아가려 하지 않고 안주하려 애를 썼고 종착지 없는 우울에 빠져 있었으니까 너는 해가 뜨는 걸 두려워했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루가 지쳤고 또 이 하루는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매일 아침 침대에서 2시간을 울고서야 일어났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의 시선을 무서워하면서도 혼자 있는 건 싫어서 단 1초도 혼자 보내려 하지 않았어 혼자인 채로는 집 앞을 나서는 것도 못했어 겨우 조그마한 행복을 찾아도 해가 뜨면 사라질까 무서워했어 형편없이 메말라가던 네가 언젠가 쓰게 될 다잉 메시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을 테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담고 하나부터 10까지 상처받으며 살았어 근데 지금의 나는 꽤 괜찮아 그냥 너도 나도 괜찮고 전부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슬플 때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괜찮아 너무 슬퍼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을 때는 아주 잠깐만 슬퍼하자 그러고 나면 다시 일어서서 이제 괜찮아 하고 내뱉자 내가 내게 전하고 싶은 것들은 그리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야 답답하면 잠깐 나와서 공터를 거닐고 길고양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가끔은 편한 복장으로 친구도 만나고 밤에는 스탠드를 펴서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따뜻한 우유를 마신 후 빈 컵을 머리맡에 내버려두고 잠에 드는 거 당장의 너에겐 힘들겠지만 사실 그리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이런 소소한 것들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고 그런 행복한 마음은 너를 네가 바라는 종착지에 데려다 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했으면 해 그렇게 행복해지면 해. 네가 진정으로 바란다면 뭘 해도 잘 될 테니까. 주신,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시간을 가장 눈부신 액자에 담고 싶어. 벽 한가운데 걸고 마주할 때마다 경의를 표해야지. 옷자락이 바닥에 틀려도 좋으니 무릎을 꿇고 한참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액자 유리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마다 깨끗이 닦아야지. 너와 함께 사계를 맞이하고 더욱 빛이 날 내 시간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자물쇠로 잠가야지. 그저 그런 사람들은 연민의 감정만을 가질 테니까. 하루가 지나가는 것조차 원망스러울 정도로 행복할 거야. 뭘 해도 잘 될 내가. 두 번째 샘플. 나의 모습을 한 당신에게. 당신이 선물한 죽음은 어쩌자고 이리 달콤한 건지. 당신은 꽃 한 송이, 나는 한 딸기 꽃잎인 줄 알았거늘. 저 밑으로 떨어지며 올려다본 당신은 불구덩이였다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몸을 던졌었나? 이제 나는 당신의 흔적에 사로잡혀 떨어지는 불꽃이여라. 내가 떨어지는 곳이 어디라 해도 모두가 나를 기억하도록 검게 불타오르련다. 당신의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을 테니 서둘러 거두어 가시오. 세 번째 샘플. 잘 버텼다. 잘 살았다. 다시 힘내자. 그 어떤 것도 널 다시 저 바닥 끝으로 내릴 수는 없다. 느려도 좋으니 이제 다시 올라가자. 네 번째 샘플. 밤에 편안하게 잠들기를. 꿈결같은 나비들이 내 주위를 춤추며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다. 그대로 내일을 맞이하기를. 다섯 번째 샘플. 무기력에 빠진 나에게. 눈이 부시게 화창한 하늘 아래 흩날리는 벚꽃 아래를 걷는 것보다 골방 침대 한켠에 누워 시간은 죽이고 내 숨소리마저 죽여왔던 나에게 남들은 희망찬 미래를 그리며 현관문을 나설 시간에 방문조차 닫은 채 막연한 죽음을 기다렸던 나에게 반복되는 실패에 지치고 지쳐 다시 시작해볼 용기조차 없는 나에게 나를 조롱하는 이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한 나에게 그저 괜찮다고 말해주렴. 그 언젠가에 너는 따뜻한 햇살을 사랑했고 미래를 꿈꾸며 잠이 들었으며 새벽 공기를 마시며 내뱉는 상쾌한 숨에 가슴이 벅차올랐던 사람이었음을 상처를 주는 타인에 얼어붙지 말고 나를 다독여주는 이들의 따뜻함에 몸을 녹이며 너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알게 되길 바라.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마음껏 울어도 돼. 여섯 번째 샘플. 애증하는 너에게 오늘의 너는 안녕하니? 세상에 치여 어깨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과거를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밤이야. 그리고 불안하게도 여전히 많은 말들을 마음속에 숨겨 살고 있을 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괜찮아, 익숙해.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드러내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내가 한편으론 가엾기도 해. 변하고 싶다는 다짐은 그저 다짐으로 남기고 우울에 취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것 같거든. 세상은 참 빨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선 셀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나고 또 죽어가고 있어. 어느 곳에선 빌딩이 바쁘게 세워지고 있고 누군가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 짧은 찰나에도 많은 것들이 변하는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너는 지금의 나와 얼마나 다를까? 있잖아,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과 다르길 바라. 무기력과 우울감을 무기 삼아 남들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지 말고 지금보다 너를 더 아끼고 사랑하길. 애정을 구걸하지 말길. 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니까. 사탕 발림들쯤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들을 수 있는 말일지 몰라도 너에게 정작 필요한 건 스스로를 위한 위로일 거야. 내가 행복해야 남들이 행복하더라고. 어쩌면 머리로는 알고 있을 거야. 마음이 힘들 뿐인 거지. 그리고 너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야.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믿더라도 미워하지 마라. 네가 살아감으로써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할 테니까. 너는 어떤 순간이든 빛날 거야. 널 위해 살아줘. 나는 여기서 노력해볼게.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네가 살 테니까. 그러니 거기 있을 너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지금의 나를 떠올리며 살아줘. 고맙다. 오래도록 안녕하길. 2020년 4월 9일 새벽에 너로부터. 일곱 번째 샘플.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 당신이 그 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아, 이렇게 되기 위해선 그 일이 꼭 필요했구나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 지금 시시때때로 찾아드는 외로움도 애틋한 마음으로 쓰다듬어주길. 거기에 잡아먹히지 말고 오히려 잘 키워서 훗날 든든한 당신의 지원군이 되도록.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은 모조리 당신의 길로 남을 것임을 늘 잊지 말고. 여덟 번째 샘플. 나의 오랜 친구에게 안녕. 너한테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 몇 번이나 잡은 볼펜을 놓으려 했는데 다른 친구한테는 다 써준 편지를 나와 가장 연결된 너에게만 안 썼다는 게 이상해서 이렇게 용기 내 펜을 잡았어. 내가 보기엔 지금의 너는 좀 괜찮은 것 같거든.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서 너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기에도, 나의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기에도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했어.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너를 참 많이 미워했어. 너도 나를 많이 미워했겠지만 나는 늘 네가 진심으로 좋았던 적이 없었어. 그냥 내 덕에 받는 칭찬이 좋았고 시선이 좋았고 그냥 그랬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싫어지더라. 뭐든 잘하고 항상 웃는 너랑은 다른 우울하고 찌질하고 질투심 많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무서웠어. 그래서 나는 너를 온 힘을 다해 슬프게 만들었고 우울하게 만들었고 무섭게 만들었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어. 그래야 언젠가 진짜 내가 나타나더라도 그들이 놀라지 않을 테니까. 날 외면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너는 그걸 다 삼켜내더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투정 부리지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다 삼켜내더라. 미련하게. 그래서 나는 네가 더 미웠어. 나는 관심이 한마디 위로가 필요했거든. 네가 만나는 그 친구들한테서 받는 위로가 필요했는데 딱 진짜 단 한마디라도 괜찮았는데 나는 너는 뭐가 그렇게 달라서 그런 걸 다 매도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해, 너한테. 그 시절 내가 너에게 준 감정들은 내 것만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내가 나서지 않아도 분명 너도 아프고 우울하고 두려웠을 거야. 많이 힘들었잖아, 우리. 서로를 갖춰서 많이 울었잖아, 우리. 그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 몫까지 너에게 부담줘서 미안해. 나는 사실 너를 너무 많이 미워했어. 뭐가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너를 미워하기만 했어. 지금 내가 힘이 든 건 다 내 탓일지도 몰라. 너는 이겨내려고 했지만 나는 그런 내게 더 많은 우울을 줬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못 안아줘서 미안해. 네가 내가 힘든 시기를 나 혼자 모른 척해서 미안해.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흔한 위로를 정작 너에게는 못해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뿐이야. 나 때문에 다 짊어지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너 때문에 많이 웃어볼게. 너는 혼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말할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해. 너와 같이 있으려고 해. 너는 피하지 않으려고 해.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너도 날 용서해줄 수 있어? 너의 오랜 친구가. 아홉 번째 샘플. 제 머리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노란 등을 뺀 모든 불을 끄고 개운한 몸으로 식탁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집에 와서 어쩌다 중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보게 되었어요. 벌써 중학교를 졸업한 지 7년이 다 되었네요. 7년 전에 16살에 제 친구였던 아이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앳된 얼굴로 거기 웃고 있는데 저는 없었어요. 저만 없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얼굴이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며 그때의 저는 저를 바라보았을까요? 당신은 알고 있겠죠? 저는 너무 오래되어 다 잊었거든요. 그때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었나요? 어쩌면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어린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모습을 손수 오려버린 거예요. 너덜너덜 조각난 제 얼굴을 저는 그때 무슨 심정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제가 있었을 자리에는 온통 흉한 구멍투성이라 저는 그 앨범을 보며 웃을 수 없었어요. 그대로 다시 덮어버리면 언젠가 그 앨범을 다시 꺼내볼 때 오늘처럼 슬픈 기분으로 그 구멍을 바라보겠죠. 그러기는 싫었어요. 어쨌든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한 선생님들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앳된 얼굴의 친구였던 아이들도 졸업여행, 합창대회 등의 행사 사진들도 오랜만에 보니 먹먹하고 아련한 기분이었는걸요. 더 이상 제 중학교 졸업 앨범을 보고 슬퍼하긴 싫었어요. 3년 동안 즐거웠으니까요. 이 때문에 힘들었던 고작 1년 정도의 시간 때문에 부정하고 있기엔 그때 저는 분명 즐겁고 행복했으니까요.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과 걸레를 빨며 이상한 노래나 부르던 시간은 분명 되게 잊을 수 없는 학창 시절이니까요. 왜 그때 저는 그걸 몰랐을까요? 그 애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투성이인 세계가 바로 뒤에 있었는데 저는 사랑인지 뭔지 모를 감정에 눈이 멀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때 제가 한 번만 뒤돌아서 저를 감싸는 세계를 보았다면 좀 더 행복하게 중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 일에 보상이라도 받듯 고등학교에서 저는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대학교에 와서도 그랬고 졸업한 지금도 그러니까요. 어쨌든 전 그대로 앨범을 덮지 않았어요. 나중에 다시 이 앨범을 들추었을 때 제 제가 있었을 자리를 보며 슬퍼하는 대신 행복해지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가 아끼고 아끼던 소중히 맞이하는 스티커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구멍을 덕지덕지 메워갔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던 스티커들이니 분명 이제 그 자리를 볼 때마다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린 제 인생은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저는 어리지 않으니까요. 어린 제 인생은 정말 다사다난했고 너무나 행복했고 또 너무나 서글펐어요. 소설을 몇십 권을 써내려갔고 수십 편의 영화를 찍었죠. 그렇게 끝이 났어요. 무슨 돈과 무슨 돈과 무슨 돈 2층 집에서의 어린 제 인생은 이렇게 막을 내린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고 아픈 시절이었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K, 어린 저는 성장했고 이젠 어엿한 23살이에요. 저는 어리고 모든 일에 미숙했던 저를 끌어안고 수고했다고 말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소설을 쓰고 영화를 찍을 거예요. 이번 소설도 분명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을 거고 새로운 영화 또한 더할 나위 없는 명작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손수 올리고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더욱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때도 지금도 제 마음 깊은 구석엔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정난로가 언제나 타오르고 있다는 것. 그 열기가 차가운 마음을 데워주고 축축한 습기를 물리쳐줘요. 싸늘한 공기도 감사하나 아늑하게 만들어주죠.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 다행이에요. 이 세상 하나뿐인 나의 친구. 그럼 안녕. 사랑을 담아 2020년의 K가. 열 번째 샘플. 나는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보는 것이 나이고 가장 가까이서 보는 것이 나인데 나는 완벽한 것이었다. 기부자리의 이불이 각을 유지하며 정돈된 것이 좋고 책상의 책들이 순서까지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것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완벽주의자이다. 그렇지만 내 모습은 완벽하지 않다. 거울에 비친 나에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눈, 코, 입, 얼굴형, 키, 비율, 손가락, 손톱, 하다못해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을 거야. Love yourself.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날 사랑할까요?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내가 당신들이었다면 당연히 나를 사랑했을 거야. 차고 넘칠 만큼 사랑해서 넘치는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었겠지. 그런데 당신들이 나였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완벽한 얼굴과 몸과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며 외치는 그들의 말들은 나에게 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니, 더욱 비참함만 느낄 뿐이었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어느 날 나는 지치기 시작했다. 계속된 자기 혐오에 내 마음은 이미 문드러질 대로 썩었고 두통이 날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게 다 내가 못생겨서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 순간 낯선 의문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기준이 뭔데? 완벽함의 기준이 뭐야? TV 속에 들어있는 연예인들, 개그우먼들, 수많은 인스타 스타들과 모델들.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데? 멍했다. 뒤통수를 후려맞은 것 같았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나였다. 멋대로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고 괴롭혀왔던 것이다. 두통이 멎었다. 나는 오랜만에 거울을 봤다. 거울 속의 나는 끔찍하지 않았다. 그냥 조금 지쳐 보였다. 순간 어느 연예인이 한 말이 떠올랐다. 내가 미의 기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웃음이 나왔다. 나의 웃는 모습은 퍽 예뻐 보였다. 이게 나야.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야. 나의 세상에선 내가 왕이고 신이야. 열한 번째 샘플.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코로나 문제로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취준생이 되어버렸고 방황을 다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 그래서 날 믿고 응원해. 힘내자. 더 나은 날 위해서. 열두 번째 샘플.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매일매일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답답하지만 앞으로 가기가 어렵고 힘이 나지도 않고 목표도 없어 하루를 그저 이유 없이 살아가고 있는다. 나는 지금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노는 건 좋지만 지금 놀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놀면서도 답답하고 놀고 나면 후회하는 매일을 보내며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과거의 나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후회할 걸 알지만 그것도 역시 알기만 하고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과 어둠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 바뀌고 싶은데도 바뀌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하지만 이 상황도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 내가 이 편지를 만약 다시 읽게 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읽혀질 때 그때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았기를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상황 속에 있기를. 열세 번째 샘플. 늘 사랑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할게. 내가 한 선택 중에 너를 위하지 않은 선택은 없었어. 늘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한 선택이었어. 그 선택이 널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난 늘 옆에서 널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래? 열네 번째 샘플. (1학년) 때의 나에게 수고했어. 견뎌줘서 고마워. 아직 그때 유행하던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이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아.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좋은 경험이었다며 가볍게 넘기기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가 견뎌준 덕분에 참 많이 컸어. 그때의 네가 꿈꿨던 모습으로 자라기 위해 노력할 게. 너에게 떳떳해질 수 있도록. 고마웠어. 열다섯 번째 샘플. 중학생 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어린 나에게 이 편지를 쓰는 난 현재 19살이 되었어. 큰 시험을 앞둔 나이이자 주변에서 공부해라 라는 말을 수없이 들을 나이. 지금 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19년은 하고 싶은 것도 꾹꾹 참아오고 꿈도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억지로 바꿔왔었지. 착한 아이가 되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착하게 살아왔어. 지금의 너는 많이 힘들 거야. 지금의 나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눈앞이 보이지 않아. 가장 믿었던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그 일, 믿었던 어른들마저 외면해버린 일, 그리고 도와달라고 내가 손을 내민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으니 학폭위를 열 수 없다 라고 들은 일, 가해자 부모로부터는 우리 애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을 들은 일, 많이 속상하고 죽고 싶었을 거야. 알아, 힘든 거. 그 일로 나만 미친애 취급받아서 시설에서 상담치료, 심리치료를 받았으니까. 아직도 생각해. 세상이 이렇게 매정할 수 있을까?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할 망정 더 구석으로 몰아 자살 시도를 하게 만들까? 근데 이제 미래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가해자 한 명이랑은 같은 학교, 한 번 같은 반이 되지만 지금은 너의 편이 더 많아졌어.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기쁘고, 그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못해서 또다시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 아이의 성격, 행동 등 모든 것이 밝혀지는 계기가 되어서 그 아이는 혼자가 되었어.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벌을 받은 것 같아서 속이 후련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착한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마워. 계속 살아줘서 고마워. 꿋꿋이 버티고 살아줘서, 계속 살아줌으로써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요즘 살아있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니 힘들어도 미래에 있을 내 편들을 위해서 버텨줘. 힘든 건 알지만 보다 훨씬 행복해. 진짜로. 정말 버텨주고 있어서 고맙고, 살아있으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많이 울고 있을 나에게 19살의 내가. 열여섯 번째 샘플. 길고도 짧았던 나의 수험생활의 끝. 어리석었던 3년의 대가를 1년간 고스란히 받아내며 마침내 대입의 종지부를 찍었다. 두 번째 수능을 끝내고 나오며 나는 무슨 기분이 들었더라.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을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반년쯤 지난 지금 그날의 기억은 이미 끄트끄트하다. 결과는 상관없었다. 이제 그만하고 싶었다. 한 번 더 도전해보자고 결심한 것은 첫 번째 수능의 결과가 참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였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집에 도망칠 수 없어서 반쯤은 오기였던 것도 같다. 만족하는 1년은 아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생각만큼 나오지 않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대학교를 준비했다. 4년간 차곡차곡 쌓아둔 책들을 버리고 내가 꾸었던 꿈들의 기록을 모았다. 이제는 하나씩 하고 싶은 걸 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휩싸이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망설여지는 대강은 연기됐고 수능과의 작별을 고하며 더 이상 볼 일 없을 거라 여겼던 인강을 듣기 시작했다. 내가 꿈꾸던 생활과는 한 발짝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대학교의 낭만, 로망, 연애, 그건 내가 꿈꾸는 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열띤 현상,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배고프면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들고 캠퍼스에 앉아서 먹는 자유, 그런 자유를 느끼며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하루하루. 이게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었을까? 창밖에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새들은 지저귀는데 세상은 똑같은데 나 홀로 정체되는 기분이었다. 일 년 전에 쓴 편지를 펼쳐둔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여느 때와 같이 똑같은 하루를 맞이하며 눈을 뜨고 마뜩치 않은 과제를 해치우다 보니 편지를 보내주고 있었다. 그래, 나의 하루를 깊이 잠식하고 있는 것은 우울이 아니었다. 그건 괴리였어. 내가 생각하고 상상해왔던 미래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괴리. 편지에 쓰여진 나는 지금과는 달리 꿈에 절여져 있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까지 무기력에 침잠되어 있었던 거지? 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다만, 아이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과 썼던 과거를 맞닥뜨릴 미래의 아이야, 바닷가의 낙조를 보며 누군가는 해가 진다고들 하지만 밤을 기다리는 사람에겐 그 또한 새로운 시작이 아니겠니? 시작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도 상황도 상사도 아닌 너라는 것을 기억하렴. 하루하루가 내겐 새로운 시작이 되고 내 순간을 결정하는 것 역시 시작이 될 테니 사람이 비관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 역시 순간의 시작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의 시작을 흔들리지 말길 바란다. 아이야, 너는 분명히 내 길을 나아갈 수 있을 거란다.